항상 말씀드리지만 게리직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본인의 계획을 세우고 차분히 침착하게 시험일까지 열심히 꾸준히 진행하신 분들이 합격한다. 네, 2023년 시험 대비 강의를 이제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자, 2023년 시험 대비로 해서 변성 시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밀은 이것으로 끝내겠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몇 해독을 했건 어디까지 진행을 했건 이 라이브 특강만 잘 따라오시면 적어도 커밀로 망하지는 않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인데 솔직히 해서 제일 중요한 건 20년대가 제일 중요해. 근데 요즘 우측 가시면은 이거 다 빛이 돼 있어요. 자, 이게 EMS 서류용 EMS 송장이고요. 자, 요게 이제 서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독해공사 김종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동안 사실 공무원 영어를 비교해 보시면 대화형 문제가 주로 생활 영어로 출제가. 그러니까 시험지가 너무 커서 불편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 시험지가 이만해요. 실제 시험지랑 제가 가급적. 아, 동일하게 조금의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그와 함께 공부했던 수험생들은 합격해 떠나갔고 그 수험생은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지 않지만 나는 이 시험에서 희망을 봅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연말이 됐습니다. 아마 올해도 시험 준비 열심히 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얻으시고 또 현직에 나가셔서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배우시고 수행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다음 시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새해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것들 꼭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벌써 2023년도가 와 다 끝나가네요. 연말 되면 항상 느끼는 건데 뭐 새로운 해에 대한 뭐 이 시작의 희망도 굉장히 이제 크게 다가오지만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자책 같은 것들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연말 연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에너지로 남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2024년도에 그런 활기차고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들 충만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뭘 했다고? 벌써 연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몰입의 시간을 가지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열심히 살았던 것으로 쳐도 되겠죠?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아마 열심히 열심히 달려오고 계실 겁니다. 새해에는 더 달려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한 바를 꼭 이루시도록 저도 열심히 옆에서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2023년도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후회되지 않는 한 해 보내셨나요? 이게 사람이다 보니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고 후회되는 일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 없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충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시는 2024년도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찾아보니 갑진 년, 청룡의 해,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왠지 그 용의 기운이 막 용솟음 치지 않습니까? 이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신다면 2024년도 게리직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가족 모두 행복하신
한 해가 되시길 유수가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